안녕하세요. 호프코프입니다. 오늘은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으니 알고 있으면 이될 만한 버르자우라의 진파에서 꿀빛다섯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포르자 호라이즌엔 레벨 시스템이 있습니다. 레이스를 하면 경험치를 주고 일정량의 경험치가 쌓이면 레벨업을 합니다. 레벨업을 할 때마다 힐스핀을 한 개씩 주기도 하죠. 근데 일반적인 게임의 레벨 표기 방법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레벨업을 하면 레벨이 일시 늘어납니다. 이 부분은 포르자 호라이즌도 마찬가지이지만 포르자 호라이즌에서 특정 레벨을 달성하면 옆에 별이 한 개씩 늘어납니다. 처음엔 별이 없다가 200레벨 달성하면 별이 한 개 생기면서 레벨은 1로 초기화가 됩니다. 별이 한 개 있을 때 300레벨 달성하면 별이 한 개 더 추가되고 레벨은 또다시 1로 초기화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별은 총 10개까지 늘어나며 별 10개에 2999레벨, 포르자 호라이즌의 만렙이고 토탈 9999레벨 만렙입니다. 간혹 레벨이 초기화됐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별이 한 개 추가된 걸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포르자 호라이즌엔 판자라는 게 있습니다. 경험치 판자와 빠른 이동 판자가 있죠. 이 판자를 보시면 경험치 획득 및 빠른 이동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데 간혹 건물 지붕 위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변 점프대나 언덕을 이용해 지붕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이 방법은 조금 불편하니 좀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곳 바로 아래로 가신 다음 메뉴창을 열면 하단에 자동차 순위 초기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 순위 초기화를 누르시면 지붕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정말 쉽죠? 참고로 이 방법엔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건물 지붕 아래로 가셔야 하는데요. 만약 내가 이 건물의 지붕 위로 올라가고 싶다면 이 지붕의 아래로 가셔서 자동차 순위 초기화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건물 아래로 가지 못한다면 자동차 순위 초기화 방법으로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또한 건물의 지붕 높이가 너무 높아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순위 초기화는 번역 오류이며 원래는 자동차 위치 초기화입니다. 주행 중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동차의 위치를 초기화시켜주는 기능인데 이 기능을 사용하면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포르자 호라이즌은 매주 새로운 시즌의 페스티벌을 하고 있습니다. 페스티벌의 미션들을 깨면 다양한 차량 및 아이템을 주죠. 그중 챔피언십이라는 미션이 있는데 정해진 차량을 가지고 레이스를 진행하여 승리하면 되는 간단한 미션입니다. 이 챔피언십은 총 3개의 챔피언십이 있어 어찌 보면 가장 오래 걸리는 페스티벌 미션인데 이 챔피언십을 조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협동으로 진행하시면 되죠. 일반적으로 싱글로 많이 플레이 하실 텐데 싱글 플레이로 진행을 한다면 총 3번의 레이스를 진행해서 합산한 점수를 가지고 1위를 해야 클리어가 되는데 레이스 한 판이 끝나면 다음 레이스까지 이동하고 다시 레이스하고 끝나면 또 이동해야 하지만 협동으로 진행 시 첫 레이스가 끝나면 다음 레이스가 바로 시작됩니다. 이동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싱글로 플레이한다면 최소 3번의 레이스를 모두 해야 하지만 협동으로 플레이 시 팀전이기에 2승만 채우면 클리어가 됩니다. 첫 번째 레이스와 두 번째 레이스를 승리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 레이스는 진행을 안 해도 클리어가 되기에 싱글 플레이에 비해서 시간 절약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챔피언십은 협동으로 플레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1일 챌린지는 클리어 시간이 존재하기에 실수로 못 깨고 다음 시즌으로 넘어갔다 해도 남아있는 시간이 있다면 클리어가 가능하고 보상도 정상적으로 줍니다. 시즌 점수도 올라가는데 시즌 보상을 주는지는 확인을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포르자 호라이즌에는 휠스핀이라는 랜덤 뽑기 컨텐츠가 있습니다. 휠스핀에서는 각종 차량 및 돈을 획득할 수 있어서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휠스핀작이라는 걸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컨텐츠죠. 근데 이 휠스핀에서는
돈과 차량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각종 의상 및 감정 표현, 경적, 고르자를 잉크같이 쓸모없는 것들도 나옵니다. 이런 게 나올 때마다 빠인 것처럼 실망하곤 하시죠. 근데 이 휘스킨에서 각종 의상 및 감정 표현 같은 잡템이 안 나오고 차와 돈만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그 방법은 바로 30초 후 공개됩니다. 어이가 없네, 개새끼. 죄송합니다. 여튼 그 방법은 바로 모든 잡템을 가지고 계신다면 휘스핀에서 더 이상의 잡템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잡템은 한 번만 획득이 가능하기에 이미 있다면 더 이상 휘스핀에서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즉 휘스핀에서는 중복 획득이 가능한 돈과 자동차만 나오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 잡템이 나온다고 너무 실망해하지 말고 확률이 더 올라갔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포르자 호라이즌에는 자동차 마스터리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 마스터리 포인트는 패시브로 적용되는 효과로 각종 기술 점수에 관한 능력이나 경험치 관련된 능력 또는 힐스핀 및 슈퍼 힐스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능력이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정 차량의 마스터리에는 차량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Diablo SV 의 자동차 마스터리에 들어가면 Diablo GTR 을 주는 마스터리 스킬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총 5대를 마스터리 포인트로 얻을 수 있으며 중복으로 획득 가능합니다. 획득 가능한 차량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으니 알고 있으면 동 이될만한 거울자우라의 진파이브 골드가서까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모르고 계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고 계셨다면 그냥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모르고 계셨다면 게임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본인만 알고 있는 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